연주 장소도 그렇고 우디 앙상블 복장도 그렇고 보통 연주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혹시 입으실 복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은 모두의 마을 공간 커뮤니티 센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길에 보면 여기 외관도 너무 예쁜데, 여기 보시면 뭐 책방도 실내와 실외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시민들이 쉴수 있도록 쉼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쪽 편에 보면 또 요리를 할수 있게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다목적 공간의 컨셉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의상을 갖춰 입어봤습니다. 너무 흥미롭습니다. 장소의 특성을 반영한 의상이군요. 이곳 마을, 모두의 마을 공간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민 쉼터, 자유로운 열린 책방 시설, 그리고 각종 주민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설 대관도 가능해서 금천구 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잠시 휴관 중이지만 다시 문을 활짝 열려서 모두의 마을 공간이 활용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연주자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면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갖고 코로나 19에 대해서 좀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연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들려주실 준비하신 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연주될 곡은 생쌍의 동물의 사육제입니다. 이 작곡가 생쌍의 곡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클래식 입문곡으로 꼽히는 곡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생쌍이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 휴가를 보내고 있다가 작곡을 되었다고 하죠. 그각 악장들 들어보면 각 악장의 악기가 정말 이렇게 동물들의 소리를 흉내낸 곡들도 있고 들어보시면 다양한 상상이 가능한 곡인데요. 너무 가벼운 곡이라 생쌍이 백조를 제외한 곡을 출판을 연주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후 전곡을 출판할 수 있는 조항의 유서에 남겼고 정식으로 출판되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양한 악장 중에 선생님은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 건가요? 이 동물의 사육제가 총 14악장으로 네, 구성이 되어 맞습니다. 있어요. 근데 악장마다 굉장히 짧아서 지루할 틈이 없고요. 저희가 오늘 연주할 악장은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그다음에 화서, 백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날레 이렇게 4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악장마다 각 이렇게 특정 동물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관점을 두시고 연주를 들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에서는 행진곡의 리듬에 간주 후에 3연음에 3번 반복되는 소면서 나오는 소리가 마치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사자의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